종이 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음음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봐 쉽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지난주 그 박학기 씨하고의 콜라보 무대에서 오늘 홍경민 씨까지 2주 연속으로 정말 참 애간장을 녹이는 노래로 가슴을 후벼판다라는 뜻이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분들과 이렇게 무대에서 함께 노래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스타키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첫 승에 도전하고 있는 천재 감성 기타 소녀 이하늘. 그리고 2승에 도전하는 19년 무명 가수 이한성 씨의 무대를 이제 다 봤습니다. 하늘야.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1승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기 그 이현승 아저씨가 목소리를 좀 좋게 갖고 계셔서 좀 아깝기도 할 것 같아요. 키워주세요! 이번 주 우승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공개합니다! 오늘의 우승은! 와! 이하늘! 자, 일단 먼저 한준 씨의 발언 잠시만요. 아, 박빙 승부했습니다. 네. 저쪽을 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너무나 천재적인 그런 능력 있는 친구라 네. 깜짝 놀랐고 원래 고향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성 세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늘이도 우리 우승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승해서 좋은데 좀 너무 노래를 잘하셔서 좀 아쉬워. 하늘아 이현성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입이 다 부르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잠 많이 주무시고요. 여러분의 뜨거운 도전을 기다리면서 오늘 도전하신 두 분에게